삼척해상 케이블카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 용화역에서 바라본 해상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탑승 장호역으로 이동 중 케이블카 탑승 요금 왕복 만원 편도 6,000원 저는 편도로 티켓 구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바다 전경 한국의 나폴리라 불려질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푸른색의 쪽빛 바다를 내려다보니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케이블카에 달린 선풍기 저 멀리 장호항 방파제와 등대가 보이네요. 케이블카 유리바닥 아래로 어선도 보입니다. 투명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는 장호해변 방송에 여러 번 소개된 장소입니다. 왼쪽 바다는 카누 체험, 오른쪽 바다는 스노클링. 사람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니 더 멋지네요. 어촌 체험마을 가는 길 장호역 케이블카에서 하차 후 둘레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둘레길이 잘 정비되어 있네요. 산 아래로 장호항 카누 체험장이 보입니다. 다시 체험장을 향해 고고씽! 장호역에서 체험장까지 내려오는데 10분 정도 걸리는 듯 하네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장호해변 근처 해안 둘레길도 멋집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고 투명하네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갯바위 모두가 힐링됩니다. 해안길은 대략 200m 정도 되네요. 해안길 힐링 마치고 다시 장호해변으로 고고씽. 우리나라에도 정말 멋진 곳이 많네요. 장호항 전망대 가는 길. 이곳이 투명 카누 체험장입니다. 여기는 스노클링 체험장이고요. 고래동상
전망대 정자로 가는 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장호해변. 저 멀리 해성 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네요. 횟집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아구와 북어. 이건 뭐지? 삼식인가? 장호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 대부분이 체험 낚시배이네요. 장호항 힐링을 마치고 걸어서 다시 융화역으로. 저 멀리 해변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노네요. 파도가 멋집니다. 바다 위를 이동하는 케이블카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저 멀리 산 정상에 장호역이 보입니다. 장호항에서 융화역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걸어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걷는 게 싫으신 분은 왕복 티켓 구매하시면 돼요. 저기 출발역인 용화역이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도 힐링했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힐링 완료.